그래서 먼저 영어 속담 지난 숙제 이거였고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했으면 알겠죠. 잘안 되죠, 그쵸? 예문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To teach his own. 뭔 소리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다. 어떤 거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게? 자수성가한다. 그렇죠? 자수성가가 뭔데? 자수성가가 뭐예요? 그러게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성가대죠? 자수성가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걸 자수성가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다. To teach his own. 맞습니까? To teach his own. To teach his own. 오케이. 속담, 한글 뜻도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알아요. 그렇지. 선생님 너무한다. 그렇지. 속담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To teach his own.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다. To teach his ow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Okay, too many. 다 같이,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뭔 소리죠? 너무 많은 요리사가 그렇죠. 너무 많은 요리사가 스프를 망친다. Too many cooks가 뭐 한다? Spoil 해버린다. 무엇을? The broth. 그럼 spoil의 뜻은? 망치다. 망치다, 상하게 하다. Broth는? 스프죠. 그렇습니까? SOUP, 습이란 단어도 있고, broth도 그런 국 같은 종류의 서양 음식입니다. 오케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몰라요?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을 끓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와서, 이 요리사가 와서 맛보고,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을 막 넣었어요. 그렇죠? 이 요리사가 왔더니, 너무 짠것 같은데? 물을 막 넣어. 딴 사람이 왔더니, 채소가 부족한 것 같고, 채소를 막 넣었어. 그렇죠? 이웃에 왔더니, 고기가 너무 많은, 아니, 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고기를 막 넣었어. 그렇죠? 아, 후추가 들어가야 제맛이지? 후추를 또 넣어, 딴 사람 와서.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너무 많은 요리사가, 좀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말에 속담이 있죠? 사공이 뭔데? 그렇죠. 배에 노젓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그렇죠.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오케이. 이상 다시 했고요. 방금 봤던 이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속담이고요.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떤 읽기가 이렇게 있어요. 읽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 할까? 개가 고기를 물고 막 갑니다. 아, 고기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러다가 뭐를 건너가요? 그렇죠. 개우가 건너가죠. 개우가 건너가다가 밑에 봤더니 웬놈이 고기를 물고 있어. 그게 도커부예요. 그렇죠? 멍 하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글을 영어로 쭉 써놔. 써놓고 나서 밑에 이 글을 읽고 이것과 어울리는 영어 속담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남이 떡이 커 보인다. 더 파이 인더 스카이라는 속담 배웠습니다. 더 파이 인더 스카이. 그죠? 그 방금 봤던 그 있죠? 그 강아지의 얘는 더 파이 인더 스카이라는 속담에 어울리죠. 맞습니까? 오케이. 속담 어려운가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나같이 turning green, turning green with envy, With envy. envy. 뭔 소리죠? 네. 제가요, 립을 안 읽고 립을 읽고 이렇게 네? 뭔 소리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딴 거나 말하면 돼. 그렇죠. Turning green with envy.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로 얼굴색이 바뀐다? 초록색으로 바뀐단 말이죠.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린단 말이죠. envy가 뭘까요? 시샘이죠. 시샘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됐습니다. 뭔가 샘이 나서 얼굴이 막 안 좋아지는 걸 turning green with envy. 여러분 envy란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엔비. 됐습니다. 부러움 envy. I envy you. I envy you. 뭔지 I envy you. 네가 부러워. 됐습니다. envy 때문에 됐습니다. 시샘 얼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말의 속담이 있죠. 됐습니다. 뭐라고요? Turning green with envy.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보셔서. 그렇죠. 다같이 United we stand.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Divided we fall.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뭔 소리죠? 그렇죠.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미국 이름이죠. United가 뭔 뜻이겠어요? United. 뭉쳐진, 합쳐진. 됐습니까? United 된 상태면 우리는 뭐하고? Stand 하고. 그럼 divided는 뭐예요? Divided. 흩어진. 그래서 나눠진, divide, 흩어져 있으면 we fall. 우리는 뭐한다? 쓰러진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된다. 뭐의 중요성이죠, 이건? 그렇죠. Cooperation의 중요성이죠. 됐습니다. Okay.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됐습니다. Okay. 그래서 뭐라고요?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Okay. 그럼 계속해서. Walls have ears. Walls have ears. 다 같이 walls have ears. Walls have ears. 뭔 소리죠? 여기 길을 다니고 있다. 어디지? 뭔 소리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 우리말 비슷한 속도는 뭐가 있나요? 남말은 새가 듣고 남말은 쥐가 듣고. 그렇죠. 됐습니다. 너만 알아야 돼. 얘기했는데 다음날 학교 갔다 오고 예! 그래서 다 알고 있죠. 이런 상황이 뭐라 한다? Walls have ears. Walls have ears. 됐습니까? 오케이, 말 조심하자. Walls have ears. 오케이, 계속해서. Well begun is half done. 다같이 well begun is half done. Well begun is half done. 오케이, 뭔 소리죠? 잘 시작했는데 해가지고. 잘 시작됐는데 해가지고 갑자기. 시작이 반이다죠. 됐습니까? 잘 시작된 것은 이게 뭔 뜻이에요? 그렇죠. 절반은 뭐된 상태? 완성된 상태. 됐습니까? Well, 어찌 잘 begun, 뭐된 시작되는 절반이 끝난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뭐 Well begun is half done. 무슨 소리예요? 잘해 이 새끼야! 이런 얘기입니까? 잘하라고 임마! 물론 잘하는 거 좋은데 언제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Well begun is half done. 그렇습니까? 오케이.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 뭐라고 영어로? Well begun is half done. 됐습니까? Well begun is half don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 같이 What has done? What has done? Cannot be undone. Cannot be undone.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뭔 소리죠? What has done cannot be undone. 덤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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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뭔 소리예요? 엎어진 물이다. 엎어진 물이다. 주워 담으면 되잖아. 물을 어떻게 주워?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면 다 담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해진 것. 해진 것? 되어가지고 완성된 이미 완성된 일이란 말은 이미 저지른 일은.
뭐할 수 없다? 그렇죠. 취소할 수가 없다. 완성된 done. 취소하는 undone. 됐습니까? What has done cannot be undone. 한 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가 없다.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쉽게 이렇게 딱 때렸어. 그렇죠? 취소할 수 있어? 아니야. 안 되죠. 그렇죠. 죄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됐습니까? What has done cannot be undone. 됐습니까? What has done cannot be undone.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뭐라고요? What has done cannot be undone.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learned in the cradle? What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Is carried to the grave. What'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이거 무슨 소리죠? 그렇죠. 세 살 버릇 여덟 가지. 자, 이 learned는 learn에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 녀석이죠. 여기에 뭐, what는 뭐 해주린 말이야? What is. 그렇죠. What is 해주린 말이죠. 그러면 얘는 learn은 배우다인데 배워진 말이죠. 배워, 익혀진 하면 되겠죠. 익혀진, 학습된. 어? 여기에 what은 묻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가 왔으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배워진 것, 익혀진 것, 숙달된 것. 됐습니까? 숙달된 것, what to learn. Cradle이 뭐든 거예요, cradle. 요람? 요람이 뭔데? 그렇죠. 애기들 누워 있는 걸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응?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졌는데 스웨덴에 스웨덴이 그렇게 한 데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만 열심히 내. 그게 책임줄게. 어?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줄게. 월급 줘요? 네. 실직하면 실직 수당 나오고. 대신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버는 거에 40% 이상. 그리고 고소득자는 또 그만큼 또 많이 내고. 됐습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안 좋아요? 조금씩 좋은데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 예를 들어 스웨덴 국민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근데 삶의 질은 높아요. 행복하게 산다. 행복 지수도 높고요. 대신 기업하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뭐 그거는 뭐 어떤, 어떻게 저울과 같으면 저울. 저울하고 똑같아. 한쪽을 누르면 한쪽 올라가는 거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what you learned. 어디에서 배워졌던 것? 요람 속에서 배워졌던 것은, 자, 이 캐리드는 캐리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세 번째. 캐리가 운반하다니까, 운반되어진다. 라는 뜻이겠죠. 이거 합치면. 옮겨진다라고 합니다. 옮겨진다. 그레이브가 뭐든가요? 그렇죠. 무덤. 무덤까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람 속에서 익혀진 것은 어디까지 전달되어진다? 무덤 갈 때까지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3살 버릇 8가지였다. What you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됐습니까? 이 cradle하고 grave 같은 것도 해놓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겠죠? 요람, 됐습니까? 익혀진 What you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What'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hat you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맞습니다. What'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오케이. 그 다음 누구 차례지? 또. 그리고 다시 when in Rome.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Do as the Romans do.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뭔 소리죠? 그렇죠. 뭐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니?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거 해라. 뭔 소린데? 도시에 가서 그 나라의 법과 규범을 잘 따라라. 그렇죠. 여러분들 뭐저 싱가포르라는 나라 있어요? 싱가포르 도시 국가죠. 되게 작은 나라예요. 되게 작은 나라인데 싱가포르는 엄청 깨끗해요. 엄청 잘안 해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유튜브 맞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대로 뭐 담배 막 피고 휙 버리면 벌금이 엄청나죠. 맞습니까? 나 한국 사람인데 왜?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곳에서는 그곳에 맞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 뭐 이거는 꼭뭐 어떤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북극에 갔어. 북극에 갔는데 반팔 티하고 반팔 바지 입고 왔어. 그렇죠? 여름에 갔거든. 여름에. 그래 날씨가 덥고 그래서 북극 놀러 가자. 그래. 왜 이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장소에 가서는 그곳에 맞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농사꾼이야. 그러면 내가 저기 추운 동네에서 농사 짓던 방법하고 더운 동네에서 농사 짓던 방법 똑같을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ay. 오케이, 다 같이 When the cats aw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ay. the mice will pay. 가뭔 소리예요? 고양이 멀리 가면은 쥐들이 나와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말 비슷한 뭐 속담이나 뭐 있는데 뭐가 있죠? 그 호랑이 없는 돌에서는 토끼가 스승이다. 그렇죠. 뭐 여우가 왕, 뭐또뭐 여우 얘기하기도 하죠. 토끼나 여우가 뭐 한다? 대장로를 탄다. 이런 말이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스가 뭐겠어요? 쥐. 그렇죠. 마우스의 불규칙 복수형이죠. 마우스이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쥐 한 마리는 뭐라 그러는데 생쥐 한 마리는 마우스라고 하죠. 그러면 얘 이름 쓰고 셀수 있으니까 여럿이면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마우스의 복수형은 이거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고 뭐라 한다? 마이스 된다. 됐습니다. 이런 건 어린이란 단어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child, 어린이들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person, people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했었는데 When the cat away, mice, cat가 없으니까 mice가 대장질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When the cat aw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ay. The mice will p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ay. 오케이. 다음에가 없고요. 이렇게 횟수 속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선생님이 오늘 몇 가지 뭐 유나이티드라든지 횟수 몇 가지 발음을 교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너지스 말하기 쉬워 만들겠네요. 네, 꺼내시고요. 좀 어렵죠? 쉬웠네. 어려워도. 오케이. 그래서 다솔 렉처가 뭐였죠? 렉처. 렉처. 강의였죠? 그러면 디스 어그리먼트는 뭐였어요? 아, 의견, 어피니언이다. 디스어그리먼트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논쟁하고도 다른데 논쟁하고 조금 다른데 이거 잘안 적어서 모르겠어. 디스어그리먼트 우리 의견 충돌 디스어그리먼트 됐습니다.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랬는데 아니 난 싫은데 하는 게 뭐다? 디스어그리먼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뭐가 있나요?
argument. 그렇죠. 아그먼트가 있고. 그렇습니까? Speech is to lecture as disagreement is to. 그렇지. Speech lecture. Speech lecture. Disagreement argument. Disagreement argument. 그렇습니다. Lecture 하려면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하려면 스피치 해야 되고 그다음에 argument 하려면 disagreement가 있어야 되죠. 말다툼 하려면 우리 전부 다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래 하면서 다 나갔는데 argument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말다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 축구하러 가자 아니 난 떡볶이 사 먹으러 갈래 아니 난 똥 마려운데 막 이러고 있으면 지금 다 같이 똥을 사러 가자 파 모이고 그쵸 지금 떡볶이 사러 가자 파 모이고 그쵸 축구하러 가자 파 모여서 이 세 파가 뭐예요 뭐를 해요 argument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막 서로 이제 아구를 막 내 아구가 더 크다 이러면서 미안 재미없네요. Speech is to lecture as disagreement is t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진아 separate 뭐였지? Apart는 뭐였죠? Combined는 뭐죠? 그래서 이 뒷면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질문할 거 마음 까먹었어요. 고객님. 투게더. 그렇죠. 투게더가 있죠.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됐습니까? 유수진 너무 긴장하지 마 뭐 할 때. 됐습니까? 나같이 separate apart. Separate apart. Combine together. Combine together. 됐습니까? Hotels. Combine. 됐습니까? 잘하네요 다들. 우리 해가지고 CF 다 같이 찍어도 되겠다. 됐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저는 내는데 여러분 조금 딸리네요.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Separate is to a part as combined is to. 뭐 그렇다고 너무 정색해서 저도 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quality가 뭐였어? Equality. Okay. Justice가 뭐예요? 아 평등이다. 맞는 것 같은데. Liberty가 뭐였죠? Liberty. 자유. 이 뒷면에 뭐가 있었더라? Freedom. 그렇죠. 오케이. 뭐 justice, 뭐 liberty하고 freedom 짝지어 놨으니까 justice를 equality하고 같은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equality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뭐가 이루어진 사회? Justice가 정의가 있는 사회로 됐습니다. Justice. 그래서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저씨하고 이렇게 박쥐 가면 쓰는 아저씨하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를 구현하자? 정의를 구현하 정의사회 구현! 말하면서 저스티스 뭐를 만들어?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었죠. 그래서 망한 영화 맞습니까? Equality is to justice as liberty is to 아니에요. 뭐 아쿠아맨도 나오고요. 안 봤죠? 아쿠아맨이 뭐예요? 아쿠아맨 아쿠아가 뭘 뜻하죠? 물. 그렇죠 물이죠. 그렇죠. 아쿠아맨은 어디서 힘이 세겠어? 물. 그렇죠 바다에서 바다의 왕자죠. 그러니까 equality is to justice as liberty is to.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블랙팬서 봤어? 볼 예정이야? 보고 싶은데 나. 여기서 내가 제일 어린 것 같아. 그렇습니까? Equality is to justice as liberty is to. 다시 equality justice. Equality justice. Liberty freedom. Liberty freedom. Liberty라고 말합니다. Liberty. Equality is to justice as liberty is to. Freedom.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안 했더라? 오케이 가볼까요? 그렇죠 이건 소리죠 소리 의미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Trees lead, boat vo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해볼까? 그렇죠 반대말이죠. 불공평한 unfair, 공평한 fair, 불행한 unhappy, 행복한 happy. 오케이 나는 왜 안 시키나 했죠? 됐습니까? 기억 memory 뭔가를 memory 기억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걸 보고 memory야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결혼해요라고 하는 걸 세레모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혼해요라고 알리고 나서 실제로 결혼식 하는 걸 보고 세레모니요. 라고 얘기하죠. 뭐꼴 세레모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꼴 세레모니. 그렇죠. 뭐꼴 놓고 나서 막막 하는 걸 보고 뭐라 꼴 세레모니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 같이 말고 다 알죠? 내 눈빛을 피하는 사람 지켜야지. 수진이 계속. 오케이, 그래서 공평한 Fair, 불공평한 Unfair, 재미있는 Fun, Fun, 지루한 Boring. Boring 였죠. 다 같이 Fun, 아, Fair, Unfair, Fair, Unfair, Fun, Boring, Fun, Boring. 됐습니까? 그럼 Boring Lecture 아 뭐야? Boring Lecture. 지루한 강의. 그렇죠. 지금 이게 Boring Lecture죠. 됐습니까? 오케이,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일단 남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 뭐 다음 시험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close sentences. 풀이 수업 했나요? 아, 오늘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던가요? 다 틀릴 것 같다. 확실히 한 개는 알겠어. 아, 맞다. 오케이. 까먹었거든. 항상 이 클로즈 센텐시즈 문제를 보면 1번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게 나오더라. 아,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어렵네. 자. 저렇게 안 되는 거 적으면. 아니, 찾아보면 찾아봤는데 뭐 그게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몰라요. 자, 이게 여러분께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게 있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뭐 머릿속에 뭐 정의, 평등,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럼 찍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안 찍은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솔이 1번 뭐 찍었나요? It is unfair to treat peopl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It is unfair to treat peopl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그러셨고, 계속해서 지훈이 해볼까? My brother and I have separate rooms. Separate rooms 그러셨고, 그다음에 다빈이 해볼까? Okay, I like to play. Fair, so I don't cheat. 됐습니다. 채트는 요거죠. 채팅할 때 수다 떨다. Cheat. I like 알죠, 그쵸? 요새 견준이 걔들 때문에 열받았지? 아, 아니야? 오버워치에 치팅하는 애들 없어? 치트키 쓰는 애들 없어? 없어, 뭐야? 다행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게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 I like to play fair, so I don't cheat.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진이 하면 되겠네. 괜찮아. 괜찮아. 너. Okay, the memorial is dedicated to the soldier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보셨고요? Yeah, 이거 lives 아니죠, 당연히. lives죠. 왜 lives인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얘를 lives라고 읽을 수도 있어. 근데 lives라고 읽어야 될 때도 있어. 여기서는 라이브즈로 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몇년 가면 되겠네? gender 뭐라고? gender fair. fair, F-A-R-E gender fair gives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y.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어디서 안 갔다 오지? fair gives men and women. 자, 잘 읽었습니다. 자, 여기 얘 한번 읽어볼게요. Men and women입니다. 뭐라고요? Men and women. Men, 이 men 있죠. 이 men은 뭐의 무슨 형? 그렇죠. men의 복수형이죠. 그 다음에 women은 뭐의 무슨 형? 여자.
복수형. WOMAN, woman, women 이렇게 됩니다. Man, man, woman, women. Okay. Opportunity한테 반갑다고 인사했나요? Opportunity하고 반갑다고 인사했나요? 안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막 얘 친한 척 하니까 난 너 몰라 막 이러면서. 오케이, 반갑지 않다. 난 너무 좀 부담스럽게 생겼어. 너 말고 누구와 chances 좀 말아. 이랬나요? Same chances로 바꿔서 와라. 이렇게 했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에. 네? 그래서 the pirates, the pirates did not speak well after their ship sank. Pirates. 뭐라고요? Pirates. Pirates가 뭐죠? 해적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pirates. 해적들. 그다음에 그리고 7번 질문하면 되겠네. A speech is a talk delivered to a group of people, often from a stage. 이게 뭐라고요? Delivered. Delivered. Delivered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Carried 라고 같은 말이죠. Delivered, carried.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8번. My teacher always remembers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My teacher always remembers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그럼 볼까요? It's unfair. 어떻게요? 불공평하대요. 불공평하대죠. To treat people differently.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그렇죠. Different는 다른이죠. 근데 differently는 어찌 다르게. 차별하여 이런 뜻이죠. 무슨 시죠? Differently는 그렇죠. 어찌 treat하다 다르게 treat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서로 차별해서 대접하는 것은 unfair한 일이다. 오케이. 자, race. race가 뭐예요? 그렇죠. 오. 이런데. 자, 레이스를 사전 찾아보면 제일 1번 뭐가 나오던가요? 시합 경주의 뜻으로 알죠. 그렇죠? 인종이 바로 나오더라고? 오, 신기하네, 이제. 그러니까, 딸 안 그렇지. 수진이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이 헤어폰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 뜻으로 제일 먼저 알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냥 사람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쪽이로 나와. 오, 다행이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사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경쟁, 경마 대회란 뜻도 있는데 인종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Caucasian race, Mongolian race 이런 게 있죠. 우리는 Mongolian race에 속하죠. People of mixed race. People of mixed race. Mixed and race의 people란 말이죠. This custom is found in people of all races throughout the world. This custom is found 된다. 어디에서? In people of all races. 모든 인종의 사람들에 있어.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Throughout the world, race가 인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gender는 뭐예요? Gender, 성이죠. 성별, 남성, 여성. 그다음에 religious는 뭐든가요? Religious, 종교의, 그렇죠? 종교적인. Belief는 뭐든가요? Belief. 신념, 믿음 하면 되겠죠, 믿음. 'Because of'는 어떤 것 때문에죠?
그러면 because of their race, 뭐 때문에, 인종 때문에, because of their gender, 그들 뭐 때문에, 성별 때문에,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그들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to treat people differently 하는 것은 unfair한 짓이다 하니까 맞는 얘기고.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종, 백인종, 너는 백인종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 넌 좋은 자리에 앉아. 넌 흑인이니까, 블랙 피플이니까 뒷자리 가서 앉아. 이런 것들은 unfair한 짓인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넌 남자니까 월급 많이 받아. 넌 여자니까 월급 조금 받아. 안 되죠. 그렇습니까? Religious belief. 너는 기독교 믿으니까 착한 사람, 너는 이슬람 믿으니까 나쁜 사람. 안 되죠, 절대. 됐습니까? 그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인종, race, 성별, gender, 종교적 신념, religious beliefs, religious beliefs. 이게 unfair. 그다음에 my brother and I have separate rooms. 그렇죠? 형이랑 나는 어떤 방을 갖고 있다? 분리된 별도의 개별의 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brother and I separate rooms. 그 다음에 I like to play fair, so I don't cheat. Cheat의 뜻이 뭐예요? Cheat? 그렇죠, 속이다. 그러니까 cheating이죠, cheating. 우리가 이제 콩글리시 중에 하나 잘못된 게 cunning, cunning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cunning. Cunning으로 붙였죠, cunning. Con은 뭐랄까 약삭빠르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삭 또는 뭐 좀 뭐 좀 슬기롭게 행동하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cunning 하면 안 되고요. 그 cunning 말고 원래 뭐라 그래야 돼? Cheating이라고 해요. Cheating. 시험 칠 때 부정행위하는 건 cunning이 아니고 cheating이죠. Cheating. 그러니까 don't cheat. 그렇죠? Don't cheat on the test. 시험 칠 때 부정행위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I like to play fair. 나는 어찌 플레이하고 싶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뭐하지 않는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아, I like to play fair. 그래서 우리 뭐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시합 같은 거 할 때 우리 뭐합시다? Fair play 합시다 할 때 fair죠. 그러니까 공정한 시합, fair play. 그러니까 fair play 정신 할 때 이 fair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dedicated가 뭐인데 dedicated 뭐든가요? dedicated 헌신하다. dedicate가 헌신하다죠. 그렇죠? 그럼 dedicated 말고 dedicated가 헌신하다니까 얘는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그럼 얘는 헌신된. 헌신된 게 뭔데? 세신이 아니고 헌신됐다는 얘기인가? 아,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modern. 모든 처진 dedicated 돼야지 받쳐진. 그러면 이즈 앞서서 받쳐진다 이거 받쳐진다. 자, 그래서 뭐 천안함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메모리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천안함 메모리얼은 또는 뭐 세월호 메모리얼은 받쳐져 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받쳐져 있대요? To the soldiers, 군인들에게. 군인들은 군인들인데 어떤 was their lives 어디에서 in the battle 배틀이 뭐든 거 배틀 뭐 전투 전쟁 싸움 뭐 하면 되겠죠 싸움 우리 현영이 맨날 배틀넷 들어가잖아 그치 오버워치 하려면 배틀넷 들어가야지 그렇죠 배틀넷 싸움의 망이죠 싸움의 망 배틀넷 누가 너랑 나랑 싸움 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어, 너 싸우고 싶어? 얘랑 얘랑 연결 싸워. 오버워치 총 막 쏘고. 그렇죠? 죽해 뭐해 죽해. 어? 안 줘. 오, 안 줘 그러는데. 시원해서 좀 반응 한번 보실래요? 어, 배틀넷에 한번 붙자. 됐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 됐습니까? 선생님 못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모리얼은 뭐다? 받쳐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기념관, 기념비는 받쳐진 거예요. 뭐 물론 군인한테만 받쳐진 거 아니면 여기서는 어떤 군인이죠. 여기에 그 기념관이라 했으니까 전쟁 기념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To the soldiers, 군인들에게. 군인들은 군인들인데 뭐한 군인들? 잃어버린 군인들이죠. 뭘 잃어버렸어요?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어디에서? 싸움에서, 전투에서.
자, 그럼 왜 라이브드라고 읽어야 되냐? 자, 살다가 뭐예요, 살다? live. 그는 산다. He lives. 그래서 이건 lives가 맞죠. 근데 이 lives는 life란 단어가 있죠. lif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삶, 목숨, 생명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life의 복수형이라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들이란 뜻이죠, 생명. 그들의 생명이죠, their lives. 그들의 생명을 lost 했었던, 잃어버렸던. Okay, the memorial is dedicated. 기념관은 받쳐져 있습니다. 헌정되어 있습니다. To the soldier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다못 매겼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아, 여러분들 자꾸 눈치 줬거든요. 40분에 끝나는 줄 몰랐어요. 혼자 끝나는 줄 알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우, 말안 했으면 깜짝 넘어갈 뻔했는데. 아, 좀더 했어야 되는데, 진짜.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예. 그럼 선생님 이거 말해도 돼요? 네.